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자랑,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오늘 봅니다. 이제 그 지금 일곱 개 교회 중에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이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에게해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에베소 교회나 뭐 서머나 교회나 이 버가모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큰 도시, 대도시라면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좀 적은 중소도시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로마 정부가 당시에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군대를 주둔시켜 놨던 군사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 도시에는 유명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철을 그 가공하는 그 대장간이죠. 그 군인들이 필요한 갑주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 공업들이 대장간 이런 그 공업들이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직물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옷감을 짜고 염색하는 일들이 상당히 그 발전되어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이드 인 두아디라라고 한다면 최고의 상품으로 쳐주었고, 또한 직물 또한 이거 메이드 인 두아디라라고 한다면 최고의 직물로 또 염색 최고의 직물로 쳐주어졌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곧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은 이 지역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이 아폴로가 누구죠? 아폴로는 제우스 신의 아들로 아들인 신이었죠.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이 도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18절 처음 시작이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빛난 주석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 주석으로 군인들의 군장을 꾸렸었거든요. 주석으로 이 황동으로 이 군화를 만들고 또 이 발에 그 이 정강이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빛나는 주석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승리하는 그 이 개선 장군의 그런 이 포즈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 2장 18절이 유일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고요?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은 신의 아들은 아폴로다라는 인식이 박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대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사람들의 그 신적인 이해에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이 무엇이냐?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업은 비즈니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 원어의 가장 가까운 해석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은,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무엇을 잘 하고 있었냐?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 인내가, 인내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복음은 잘 지켜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잘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이 사랑과 믿음과 이 섬김과 인내,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말입니까?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이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박해 시대 때에 서로 의지하는, 서로를 믿고 함께 모이는, 서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대가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던 시대라고 그랬죠. 따라서 서로 상호 신뢰함이 없으면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또한 우리 성도들끼리의 상호 믿음, 또한 이 섬김은 무엇이죠? 섬김은 서로 성도들끼리 잘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잘 섬겨온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아디라는 이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 산업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모든 도시가 다 길드, 상인, 산업 상인들 조합이 결성되어져 있어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도시의 산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아디라도 당시에 세공업들이 금속을 가공하는 이 세공업, 그 대장간도 조합이, 길드라는 조합이 구성되어져 있었고, 또한 이 직조산업에도, 이 직물산업에도 이 조합이 구성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당시의 산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산업, 그 조합에 들어가면 그들은 꼭 우상숭배의 그런 의식을 치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그 음란한 행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식들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조합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조합으로부터 추방당하면 그들은 경제적인 삶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은 엄청난 그 극심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함에 이 섬김을 칭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활동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내함, 인내함이 무엇입니까? 인내함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권면하며 기도했던 그런 인내함이 그 교회 안에는 충만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수준 또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날마다 점점 더 장성해져 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힘든 이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믿음이 성장한 아주 좋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20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일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야, 교회가 인정한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인데 이세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것을 이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세벨은 구약시대 때 아합의 왕비였던 사람이죠. 아합의 왕비였던 그 사람, 그 이세벨은 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가 섬기고 있었던 온갖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그 이방 신들을 다 이스라엘에 끄집어 들고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우고 그런 신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던, 그래서 너무도 유명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일으켜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그 이름을 빗대어 마치 모압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그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여인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 이세벨이란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 힌트는 그 이세벨 그 앞에 여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 이 여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근혜, 원어는 근혜라는 말인데요. 이 여자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누구누구의 장로님의 아내, 안수 집사님의 아내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 부르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의 부인을 부를 때 그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이세벨을 그렇게 그네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상당한 유력자의 부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부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렇게 교회 안에 꽤 높은 직급의 사람의 부인이었다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장로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직급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음한다라는 말은 음란에 빠졌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말은 행음은요, 음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이런 말보다는 무엇에 더 가까운 것이냐면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겁니다. 곧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아디라는 길드라는 조합에 이 가입하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냐면, 아유 괜찮아,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 조합에 그 길드에 가입하는 건 괜찮아, 거기에 가입해서 어차피 그들과 어울리려면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그 우상 숭배 자리에 들어가도 괜찮아, 거기 가서 한번 절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거기서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의 호구지책을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한 것을 눈감아 버리는 것, 그것을 용납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곧 그들이 상인조합에서 연례 행사로 신전에 가서 제사할 때 그 제사 드리고 나서 우상에 바친 그 고기를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참여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용납하는 행위, 이것이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을 용납하는 것, 이것은 또한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 한치도 타협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모든 그 열 가지 항목들은 단 한 조항도 타협해서 적당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말씀들은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희석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적당히 희석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정금과 같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보배 중에 보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세벨은 당시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지금이나 그때 2000년 고대 사회나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아무리 이 감언 이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재력과 그가 또한 매력과 또한 그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세 가지 덕목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금 세계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해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곧 재력과 육적인 매력과 또한 세상적인 권력이, 금력, 매력, 이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이세벨이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그리하여 성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력, 이 매력, 또한 이 권력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부로 남용하면 오히려 교회를 더 악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에게.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 침상은요 그냥 우리가 자는 그런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 말은 그를 병들게 한다라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곧 이렇게 행음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병들어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 또한 어떻게 된다? 그들 또한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니 마음 뜻 그의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가 왜 우상 앞에 절하는지 그 중심을 본다라는 그 무엇 때문에 나의 육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 사람들은 마음 먹은 것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그 행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말을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렇게 이세벨의 그 영에 의하여 적당히 말씀을 희석하고 말씀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라? 사탄의 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십시오. 말씀을 잣고 하나 틀리지 아니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세상과 얼버무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그것은 곧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또한 이기는 자 일곱 교회의 마지막 정리를 다 이기는 자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에게 무엇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더 벌어 열 달란트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열 고을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말씀을 잘 준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어진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사업의 현장이든 그 모든 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여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야 이세벨의 그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너는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신 그 권한의 회복인, 권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 곧 이세벨의 영의 승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승리한 사람들이 철장을 가진다. 무기에 비유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곧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막강한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은 어둠을 밝히는 첫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겁니다. 새벽별. 이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서 실제로 말씀의 그 정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자유하여 말씀을 정금같이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이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가 꽃피우는 거룩한 날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